이제 많은 분들이 조기 교육을 한다고 영유충원을 그렇게 보낸대요. 오. 조기 유치원 보내고 막 영재 교육원 보내서 우리 아기가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커서 부자가 되도록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십니다. 다 노력하시는데 이렇게 조기 교육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기 교육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죠? 호랑이 형처럼 클럽을 가야 되거든. 이게 다 영어 유치원부터 영재 교육이 다 의미가 그거 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 애들보다 문법을 더 잘해요. 아, 왜요? 우리나라는 문법만 가르치잖아. 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르치거든. 네. 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문법은 더 잘합니다. 책으로 배우니까. 아, 그쵸?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기 교육하는 게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시간에 뭐 해라? 콩인 채굴해라. 아. 예, 여러분, 뭐, 애기들 조교육 필요 없어. 9살, 14세의 남매가 암호화폐 채굴로 월 3,500 벌었대요. 이게 조교육이지. 아니, 공부할 것만 그, 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적게 만들고, 너도 한번 채굴 띠용띠용 하면 돈벌수 있다. 저도 공감이 되는 게, 기본적인 영어는 이제 조기에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어린 나이에 많은 거를 습득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죠. 그 나이 때는 사회적 경험을 습득시켜주는 게전 개인적으로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맞아요. 이제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여 남매도 대단하지만, 아빠도 대단하다라는 내용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빠인 타쿠르는 네네. 여동생 안야와 여동생 동안, 여름방학 동안 뭐 하고 싶었다? 기술을 배우고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채굴 방법 배워서 3,500 벌었어요, 월. 오, 채굴기는요? 채굴기요? 채굴기는 그건 이제 아빠가 담당합니다. 아버지는 뭐냐면, 은행 대출. 아버지 영끌 하셨어. 아버지가 자식으로 영끌 하셨네. 아버지가 애기들 여름방학 때뭐 한다고 영끌 하셔가지고 대출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장을 대니까 창업까지 시켜서 이제 저 애기 두 명은 폴리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너무 귀엽다. 됐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사장 됐어요. 아버지가 영끌 하셨네. 예, 아버지가 영끌하고 애기들은 유튜브 영상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여름방학 동안 야, 할거 없으니까 했습니다. 아, 근데 결국 아버지가 한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 그래도 애기들이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만큼 여러분 조기 교육은 이렇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끌, 아, 근데 영끌에서 애기들을 이제 도와주는. 요거는 내가 볼때선 넘은 것 같아. 요거는 내가 이제 선 넘은 것 같아. 이건 내가 볼땐 아버지가 하고 싶었어. 아버지가? 아, 애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고 싶었어. 애기가 아니라. 내가 볼때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고 싶었을 거야. 아, 아버지가 이게 귀에 속삭인 거예요? 아, 그쵸? 코인 해라. 아, 그러지 않으면 사실 코인 해라. 힘들거든. 그건 아버지가 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 그쵸?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이렇게도 생각드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님이면 이렇게 아기들도 성공을 한다.